4페이지에는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까요? 자, 쓰레기를 보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Along with small everyday items. 자, 얼룩이란 말이 나왔죠, 얼룩. 얼룩은 뭐가 얼룩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모르는 단어들 좀다 미리 적어 놨다고 했었지? 근데 얼룩이 지금 무슨 말이야? 어? 그렇지. 자, 여기 잠깐 볼까? 얼룩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제 전치사 얼룩은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긴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긴. 이 길을 따라서 쭉 같이 가는 것을 얼롱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지금? 더불어 해가지고 여기 위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과 함께 이런 말이지. 그래서 뭐뭐과 더불어. 그래서 얼롱 위드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사이좋게 지내가 되는 거야. 사이좋게 지내다가 되는 거야. 여긴 along with 뒤에 뭐가 나왔어요? small, everyday items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작은 일상의 물건들과 함께, 이런 말이죠. 작은 일상의 물건들과 함께, much bigger things can also be upcycled. 자, 여기 지금 나온 게 작은 일상의 물건들이지, 그치? 이런 것과 함께, much bigger 그랬으니까, 그렇지. 거기 지금 much bigger 이런 말 나왔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또 다른 거는 much bigger라고 그랬어요. much bigger. 여기 ER이 들어갔지, 그치요? 비게 비교급이지, 그치? 끝나는 단어 철자 바로 앞에 모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워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쓰였어요? 워치는 무슨 용도로 쓰였다? 비교급의 강조로 쓰였다. 비교급의 강조.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훨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일상의 작은 물건들과 더불어.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훨씬 더큰 것들. 이 훨씬이란 말은 이 머치가 나왔는데, 이 비교급 앞에 나와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이거 구단처럼 외워야 돼요. 뭐뭐가 있다고 훨씬이라고 나타내주는 말? 응? 이분. 머치. far, still, a lot, 이런 거 있다라고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제 very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야. very는 비교급 앞에 쓸 수가 없다. 그 밑에 설명 나오고 네가 사실 다한 번만 읽고 와도 수업이 무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bh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단순하게 확인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건 거야. 어? 단지 한번 듣고 한번 보고 온 것과 아예 생짜로 처음 듣는 거는 상당히 다르다고. 자, 훨씬 더큰 것들이 또 be upcycle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자, 그러면 훨씬 더큰게 뭘까? 우리가 요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일상의 작은 것들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에 방수포가 있었지, 그치? 또, 오토바이 튜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요? 그런 일상의 작은 것들과 더불어서, 그런 것도, 업사이클을 했지만, 훨씬 더큰 것들도 업사이클이 되었는데, 심지어, 이 훨씬 더큰 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오래된 건물들도 있었다는 거야. 야, 건물도 업사이클 시켜요? 이런 거지.
거기 대삼각형 찍어보니까 대지구에 주어가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지? 나와야 될 주어가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런 거 우리 뭐라 그랬어? 불완전한 문장 이어지는 거. 그렇지. 뒤에 주어 안 나왔으니까 무슨 기억이야? 주격이라고 했지, 그치? 자,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없는. 무엇을 위해서는 사용되어질 수 없어요? for가 무엇을 위하여로 쓰인 거지, 여기서는. 그들의 원래의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는 오래된 건물들조차도 업사이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자, not anymore. not anymore가 무슨 뜻이라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얘는 다른 말로 no longer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1970년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 영국의 어떤 다리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놈의 다리를 다 건져내가지고 다시 이어서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그냥 그 다리를 팔아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누가 사가겠어요? 강바닥에 빠진 그 다리를? 근데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신도시를 자기가 짓긴 그 사업 프로젝트를 딴 사람인데, 창의적으로 자기가 신도시를 어쨌든 만드는 거에 대한 뭐 권한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그 무너진 다리를 샀어요. 그 당시 한 200만 달러, 2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그렇지,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다리를 어떻게 갖고 와? 미국으로. 응? 다리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다 잘랐어. 자르고 해가지고 배로 미국으로 실컷 와가지고 이 사람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신도시가 반도였어, 반도. 다시 말해서 육지와 연결되어진 그런 섬이에요. 이런 거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으려고 하는 그 신도시가 이렇게 어떤 육지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렇게 다리가 나와져 있는 요 지역을 건설하는 거야, 요 지역을. 어? 이 지역을 이제 건설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그 다리를 가져와가지고, 어디다가 놨냐면, 여기다가 놔버렸어, 여기다가. 이렇게. 응? 아니, 여기 지금 육지와 붙어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다가 저 다리를 왜 놔? 아, 육지에다가 놓으니까, 그 원래 있던 다리들 덩어리만 갖다가 탁탁탁 올려놓으면 별로 공사가 어렵지 않잖아. 야,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다 제대로 복구를 시킨 다음에 연결을 시킨 거지. 덩어리를 가져온 것들을. 밑에 이 땅을 다 뚫어버렸어, 그냥. 어? 그러면 이 다리 없으면 이거 다 왔다 갔다 해? 못해? 못해! 요 신도시는 뭐가 됐어? 이 다리가 없으면 반도. 육지와 붙어 있는 땅이 아니라 그냥 섬이 돼버린 거야, 섬. 아,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업사이클 시킨 거죠. 뭐 그냥 엄청나게 큰 다리였을 텐데, 그 다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는 무슨 다리야? 영국 다리야, 영국 다리. 우리나라 영국 다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야, 거짓말이야? 맞는 말이지, 영국에 사온 다리니까. 그렇죠. 이런 발상이
먹힌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이런 역발상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역발상이 필요하긴 한데. 역발상이 사실은 위대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는 하지. 너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발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예를 들면. 뭐, 역발상이 아닌 거지, 그쵸? 거꾸로 내가 전교 꼴찌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전교 꼴찌 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어?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그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내가 눈 감고 자면 선생님 뭐라고 하지? 방해받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 어? 시험지마다 다 내가 아무거나 보는 체크해갖고 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얘 공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마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하는 흉내를 낼 거 아니야. 전교 꼴찌 못합니다. 그러면. 전교 꼴등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어? 굉장히 어려워요. 하여튼간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건물을 이렇게 업사이클 시킨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The German government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of this with the former steel plant that closed in 1985. 독일 정부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대. 어떤 훌륭한 한 예를 보여주었대요. 이것에 대한 예, 건물의 업사이클에 대한 한 예를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까 미드 한 다음에 멋지 비가 나왔지, 그치? 근데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는 예냐 하면은, former steel plant입니다. 이전에 철강 공장이네, 철강 공장. 제철소지, 제철소. 또 보니까 뒤에 주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985년에 closed, 문을 닫은 그런 이전에 제철 공장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랬는데, 여기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former steel plant 이런 말이 나왔지. 이 plant가 공장이야. 얘가 명사로 무슨 뜻이라고? 공장이야. 근데 무슨 뜻도 있어요? 식물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형 플랜트 사업,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쵸? 큰 사업도 플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동사로 쓰이면 얘는 심다라는 뜻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심다. 자, 어떤 공장이었냐면은, closed. 문을 닫은 공장이지, 그치? 근데, 지금 요 that 이후에 closed를 그 전에 문이 폐쇄되어진 이렇게 수동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동사가 문을 닫다, 그냥 폐쇄하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지요? 네. Rather than 뭐뭐하기보다는 이런 말로 쓰인 거지. 뭐하기보다는 destroy the plant buildings? 그렇지. 그 공장의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또는 abandon 뭐예요? abandon 버리다지, 버리다. 어? 파괴시키거나 그냥 에이 나 그냥 그거 버릴게, 포기할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뭘 포기하냐면 the entire facility 그랬지요? 전체적인 시설을 포기하기보다는. 됐지? 자, 거기서 abandon, 포기하다, 버리다. 이거의 반대말 뭐라고?
obtain, 얻다, 획득하다, 또는 keep, 지키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지키다. 그 다음, entire 그랬습니다. entire. 전체의 공장. 이거 뭐야, entire. 이거 전체의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게 partial이지, partial. 부분적인. 그런 단어 잘 알아놔야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어휘의 쓰임이 올바른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그래갖고, 일반적인 이제 등급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단어를 바꿔놓는 게 있어요. 근데 바꿔놓은 그 단어 자체를 모르면 방법이 없지. 응? 단어가 특정된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단어로 바꿔놓진 않아, 학교에서는. 이 정도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decide to give it new meaning as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독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 건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자, 어떤 의미라고? as는 자격으로 썼어요. 뭐뭐로서의 의미야. 뭐뭐로서의 의미? A series of 1년에 useful, 유용한 공공구조물. 유용한 공공구조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 얘기지.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유용한 공공구조물 이런 말 나왔잖아요. useful, 유용한. public, 공공구조물, 그랬어요. 자, 유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 useless, 그럽니다. useless. 쓸모없는 그런 말이야.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는 또 futile,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자, 공공의 라는 말의 반대말은 또 뭐야? private, private. 자, 프라이버시가 있지. 이런 말 하잖아. 그렇죠? 사적인 그런 말입니다. 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공적인 구조물. 누구한테 그걸 팔아버리면 사적인 건물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공적인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업사이클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지. 됐지요? 제철소 안에는 건물이 되게 많지 않겠어요? 응? 제철소 안에 건물이 많겠지. 일단 쇠를 녹이는 데도 있어야 될 거고, 녹인 쇳물을 뽑아내는 데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니까 many of the buildings, 그 건물의 다수가 그랬지요. 제철소 안에 있는 건물 가운데 많은 건물들이 kept, 유지했어요. 뭘 유지했어? 그 건물의 원래의 오리지널, 오리지널 shape,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거기 kept, 유지했다, 이런 말.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뭐 했다? received. 받아들였다, 이거지. 받아들였다. 여기 but이 그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kept하고 뒤에 received가 병렬로 쓰였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오리지널이 나왔는데 이 오리지널의 반대말이 또 무슨 말이야? 업 오리지널이야. 업 오리지널. 업 오리지널. 원래의 것이 아닌 오리지널의 반대말은 뭐다? 업 오리지널이다. 원래의 모양을 유지했지만 뭐를 받아들였다는 거야? 엑스트라 이퀴프먼트. 여분의
장비들을 받아들이고 또 뭘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디자인. 디자인을 받아들였대. 어디에다가? 그들의 주변 지역에다가. 그런 얘기지, 그죠? 자, 제철소 들어가는데 공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그 주변이 공장인데 좀 소막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근데 그 원래 있던 공장 건물 자체는 손을 안 댔는데, 일단, 아, 여분의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무슨 설비가 들어올까? 공장 중간중간에 우리가 뭐 의자 같은 거 앉고 뭐 커피 한 잔 뽑아 뭐 그럴 때가 필요해요? 공장이었을 때는? 아니지. 공장이 아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디자인도 새로 해야지. 어떻게? 철문으로 붙게 담겨져 있던 입구 쪽을 그 철문 그대로 놔도? 아니잖아. 아주 멋진 유리문 같은 걸로 바꾸고, 색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변신을 이제 가져오는 일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받아들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업사이클이 되겠어. 그렇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설비를 받아들이고, 주변 환경, 에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들인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old gas tank, 오래된 가스 탱크가 became fools for divers.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이버들. 다이버들을 위한, 잠수부들을 위한, 뭐가 되었다는 거야? 수영장. 그렇죠. 수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지. 야, 봐봐. 너 다이버들이 훈련을 하거나 그러려면 물속 깊은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어차피 가스탱크가 이만한 게 있잖아요, 가스탱크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철을 막 녹이려면 그, 철을 녹이기 위해서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불을 지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스를 갖고는 계속 뭐 했나 보지. 가스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스통, 우리 이제 이만한 가스 싣고 다니는 그 트럭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제철소에서 그럼 차를 갖다 대고 그걸 쓰겠냐? 아니겠지. 거기서, 거대한 가스 저장 탱크에다가 가스를 채워놓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대한 가스 저장 탱크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다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심을 조절을 했겠지. 이쪽은, 뭐, 요만큼은, 안에다가, 무슨, 그,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다이빙을 깊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깊이 안에서만 다이빙 할 수 있게. 조금 더 다이빙이 깊이 있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심이 뭐 한 25m 되는 깊이 있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쪽 설비에서 다이빙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스 탱크를 다이버들을 위해. 아니면 또 이거 깊이, 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이 있게 그 밑을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서 하이다이빙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지. 어쨌든 간에 가스탱크를 물탱크로 바꿔버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치? 아주 활용 되게 잘한 거죠. 안 그래도 저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럼 이제 거기다 뭐 밑에 땅 파고 뭐 콘크리트 하고 뭐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야, 가스탱크. 어떤 부분은 이제 뚜껑을 이제 뭐 제끼거나 뭐 그런 건 필요했겠지. 이런 데 비거나 다치지 않게끔 가장자리 부분에 마감
그 뭐 작업 같은 건 하긴 했겠지, 그렇죠? 업사이클링 시킨 거죠, 이건. 아, 그 다음에, 콘크리트 월 오브 아이언 스토리지 타워 그랬습니다. 자, 콘크리트 탑이 있었어요. 콘크리트로 된 벽이 있었어요, 벽. 얘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철강 저장 탑. 철강 저장 탑이지, 그렇죠? 자, 콘크리트 다, 철강을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어 놓은 그 철강을 어떻게 해야 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저장할 때 이제, 아마 이 사람들 어떻게 저장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쭉 탑을 쌓아놨겠지. 그렇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뭐 세워놓든 어떻게 했겠지, 그쵸? 근데 얘네들은 또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상적인 암벽 등반, 그, 훈련장으로. 트레이닝 필드니까 훈련장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지. 탑이 있는데, 뭐 이 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돼갖고, 이게 되지 않나? 어떻게 되지? 그랬나? 하여튼간 뭐, 콘크리트 벽에다가 여기다가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 한 바퀴 뺑글 하면 다 붙일 수가 있잖아. 어? 콘크리트 벽이니까. 아, 이건 탱크가 아니었나? 아, 콘크리트 벽. 아, 그게 타원형 벽은 아니겠구나. 철강 만들면 이렇게 철강 세워줄 수 있는 벽. 그 벽도 도색 싹 하고, 여기저기 막 이제 발 기줄 수 있는 거, 뭐 손 잡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벽 등반을 위한 훈련장으로 그렇게 이제 변신을 시켰다는 거지. 아, 머리 좋네, 그치? 그 다음 문장 보니까, Can you believe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is now a viewing platform, glorious 360 degree view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면은, 건물은 건물인데, 4부터 메탈까지 묶어요. 그럼 금속을 녹이기 위한 건물이, 금속을 녹이기 위한 건물이, 지금은, 뷰잉 플랫폼 그랬어요. 플랫폼은 알잖아, 플랫폼. 전철 들어올 때, 승강장이잖아. 근데 뷰가 뭐야, 보다. 오션 뷰 그러면 바다가 보이는 거 그런 얘기야. 스카이 뷰 그러면 하늘이 보이는 것이 스카이 뷰야. 여기 이제 뷰가 보다 그런 말인데, 뷰잉 플랫폼 그랬으니까, 바라보는, 그렇지. 바라보는 승강장이야. 그러니까 전망대가 되는 거야. 지금은 전망대. 근데 그 전망대는 뭘 가지고 있는 전망대라고요? 그렇지. 뭘 가지고 있냐? 골저스가 멋진 그런 말이야. 멋진 360도 전망을 가진 그런 전망대가 지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거기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겠네. 이제 그 도시가 다 보이겠네. 응? The final result is, 최종적인 결과가, The landscape park, Duisburg Nord. 이건 뭐 독일어니까 내가 읽을 줄 잘 모르겠는데, 독일어로, 하여튼간, 랜스케이프 파크 랜스케이프이 원래 풍경, 경치 그런 말이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공원이 됐다는 거죠. 그 공원 이름이, 다이스버그 노드,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공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철강 회사였던 곳이, 지금은 뭐가 됐다? 아주 멋진? 공원이 된 거죠. 전망대도 있고, 다이버들 위한 훈련장도 있고, 암벽 등반을 위한 훈련장도 있고, 그런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됐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It is almost 570 acres of land. 그 제철소는, 옛날 제철소는요, almost 거의
57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57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에요? Filled with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땅이지? 뭘로 채워져 있어? Garden. 아, 그런 거. Garden 일단 정원이지, 정원. 뒤에 거 보지 말고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링 패스,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뭐가 또 있어요? 예쁜 전등들이 있는 거지. Light. In addition to 어디 어디에 더하여, 그런 얘기지. 어디에 더하여? 그 상위적으로 repurposed buildings, 용도가 변경이 되어진 건물, 그 건물에 더하여,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있는 570에이커의 땅에 자전거 탈 수 있는 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밤에는 또 예쁜 등이 있어서, 그럼 뭐 하겠어, 사람들이? 그렇겠죠, 거기서. 응? 그런 곳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게 업사이클 됐다. 그런 얘기지. 그 밑에 거 보니까 이 공원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 늘 증명해 주고 있느냐? It is possible. 그 it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to preserve가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다. 무엇이 가능하다? preserve가 보존하다, 그런 얘기지. 보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야. 자, 무엇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기 보니까 as well as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렇죠? as well as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A as well as B,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B뿐 아니라 A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뿐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의 헤리티지,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 어? 이거는 B뿐만 아니라 A도 그랬으니까,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요 표현을 요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 그 바꿔서 있는 게 그 밑에 나와 있지요. A, B를 바꿨지. 그 밑에 설명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여기. 어? 바꿨잖아. A하고 B를 바꿨잖아.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공원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 네. 그 우리나라 인천, 우리 인천에서는 이런 곳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일단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하인천 쪽에서, 인천 쪽 그쪽에 보면은 옛날에 쌀을 그 모아두던 창고 시설들이 많이 있었대요. 수입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었을 때. 근데 지금은 그쪽에 뭐 창고로 쓸 일이 없는 거야. 그거를 없애다니 뭐하고 해갖고 지금은 완전히 문화공간으로 다 바꿨대요. 못 가봤는데, 선생님이. 그 뭐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도 뭐 일할 수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옛날 창고를 헐지 않았어. 근데 리모델링을 싹 다 다시 해가지고 청년 창업가도 거기서 일을 하고, 어?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창작 활동하고, 뭐 소극장도 거기 있고, 그런 시설로 옛날 창고들이 지금 다,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산이긴 유산이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지는 않고, 완전히 리퍼포스. 다시 용도 변경을 시킨 거지요. 업사이클을 시킨 거지. 업사이클을 시킨 거. 무슨 얘기인지 되지. 그런 것이 아직도 있기는 있다. 됐죠? 자, 오늘 우리가 요거 본문 3에 대한 거 이렇게 마무리하고, 본문 3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또 프린트를 뽑아 줄게요.